인간의 망각, 인간의 망각, 축복인가 저주인가? 인간들 중에 뭐 얘들 살려서 살 때부터 기획이 쫙다 나는 사람들, 초등학교 1학년 때뭐 이거 2학년 때뭐 이거 쫙 기억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죠. 기억력이 좋으면 뭐든지 계산도 빠르고. 뭐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쫙쫙쫙 다 기억을 하니까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얘기입니다. 일단은 인간은 기억을 잘 잊어먹죠. 잊어먹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까먹게 돼 있다. 뭐 뇌의 용량, 기억 용량의 차이에서도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까먹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안 까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. 조금씩 다 까먹죠, 기억을. 까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경험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옛날 이렇게 경험들은 까먹는다. 그리고 옛날의 경험들도 왜곡해가지고 개인이 기억을 하게 된다.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사실을 본질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식이 자기 자신의 유리하게 기억을 왜곡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망각은 어느 정도 축복이다. 다 기억하면 머리가 아프죠. 잊어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축복이 되겠다. 그런데 많이 잃어버리면 치매가 되죠. 치매가 되면 이건 뭐 재앙이 되죠. 재앙.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망각을 하고 너무 심하게 망각을 하면 안 된다. 치매 걸리고 너무 세세한 것을 다 기억하면 인생이 괴로울 수도 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끝.